2008년 12월 23일 아침 8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. 아버지는 2008년 1년간 내게 메일을 보내셨다. 험맹이었던 아버지가 어느새 인터넷을 배워 당신의 일생을 적은 43통의 메일을 보낸 것이다. 네 목사 나와서 아무것도 없고 미군 무대에서 파지 나온 오늘 장사를 했대. 그때 영어를 배우고 그 아버지 그 노력 많이 했어. 공장비 그거 하느라고 산바깥이 나고 크레인 불어도 다 다섯 개인가 있었어. 크레인 가지고 올라가고 사우디 가고 다 한 거야. 나는 개인적으로 아빠를 존경하지 않아. 차를 들고서부터는 술 먹었잖아. 아버지랑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손에 꼽을 만큼도 없어. 집에서 술 먹고 거는 용납할 수 없어. 한 번은 말다툼에서 싸우는데 가슴을 쳤어. 더 이상 묻지 말어. 입으로는 차마 내뱉지 못했던 말. 아버지는 글로나마 고백하고 싶었을 것이다. 어렴풋이 떠오른다. 말없이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의 등.